직장인들 사이에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바로 점심과 물가 상승을 합친다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이 증가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상승하는 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의 점심값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직장인 점심값으로 이어지면서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런치플레이션으로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는 직장인들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평일 12시 점심시간. 모두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할 때 직장인 김진철 씨는 사무실 내 탕비실로 향합니다.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이 번거로웠지만 1년째 도시락을 싸다 보니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처음 시작은 작년 가을에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이 됐을 때 좀 나가서 밥 먹는 게 조금 부담스럽게 돼가지고 그래서 좀 생각해봤던 게 전에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던 게 좀 기억이 나서 그러면 개인 시간도 활용하면서 도시락을 좀 싸갖고 다니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철 씨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뭐 또 전혀 안 사 먹는 건 아닌데 실제로 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실제로 먹었던 메뉴들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매일 사 먹는 것보다는 가끔씩은 사 먹지만은 도시락을 싸움으로써 좀 경제적으로 좀 지출도 줄일 수 있고 또 저축도 또 할 수 있고 해서 도시락 싸 갖고 다니는 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온미 씨도 점심 도시락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온미 씨 역시 비용 절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코로나 때 집에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도시락을 싸고 다니다가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는 또 나가기도 싫고 편해져서 그리고 요즘에 가격 식당 가격도 많이 올라서 그거가 절약이 되기도 하고요. 코로나19로 시작된 직장인들의 점심 도시락 열풍은 물가 상승과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